떠야지 또. 강도라고. 넉넉히 나누어주는 자연과 걸음을 맞춰 영산도 아낙들의 손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때는 이 돌김 한 장에 울고 웃었지요. 자, 우리는 나 이것만 보면 난 징그러. 이거 심부름 말라면 얼마나 힘든데. 원청했어. 아따를 말지 네가 뭔 신발아 뭔 바나 그래도 내가 다 했지. 힘들었다 해봐. 눈물 나나 이제 눈물 나. 너희 형은 너희 동생들 다 막히고 설거지도 다 하고 있어. 너는 너무 밥그릇도 안 티났어. 왜? 인자 네가 이렇게 하지. 인자 뽀록 나버려. 아따를 말이요. 인자 뽀록 나버려. 이놈같이 형. 아니 너무 고와갖고 그런 일 안 하겠어. 아니 가슴하였어. 간단하고 자세히 됐어. 간단하고. 누가요? 누가? 여자같이 생겨갖고 여자같이 생겨서 겁나 이뻤어. 엄청 웃고 싶어 옆에서 묵으면 아버지가 묵으면 아버지가? 걷으면서 막 써먹게 그러다 마저 죽은 데라 쓴 길이 얼마나 징했는지 아요? 누가요? 엄마 진짜요? 그 시절 아이들에게는 징글징글하면서도 그리운 맛이랍니다. 사람이 조금만 부르면 네. 이게 말리면서 날아가 버려 다. 아... 그러면 그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돼 얘는. 아... 그리고 날아가면 막 뛰어가서 주워와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간 거예요 애들이. 아... 그때 그래서 방학을 한 거예요. 봄 햇살 아래 옛 추억까지 깊어갑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훌방꾼이 많네요. 바람도 모자라 고양이까지 지켜보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때 맞춰 나타난 할머니들 다행입니다. 잘 말랐네. 아주 저렇게 꽃날이 갖고 진짜 뛰 맞춰. 우리 아들 옛날에 못 먹었게 오늘 줄라고는 믿어. 돌김이 말라갈 때쯤 손님 맞이로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 요리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죠. 여기서 나는 것만 가지고 상을 차리니까 홍합 채취해야지, 거북선 채취해야지, 네. 대말 채취해야지, 또 고기도 잡아야지, 네. 달래도 캐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동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식당이 마땅치 않아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자연산 해산물로 차려내니 찾아오는 이들의 눈과 입을 흡족하게 만든다죠. 야, 이거 진짜요. 영산도의 오진 한상입니다. 해가 지면서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피어납니다. 예전엔 팔고 남은 김은 아버지의 몫이었지요. 그때는 언감생심 구경만 해야 했는데 오늘은 모두 성광씨 차지. 소원풀이 제대로 하는데요. 어머니도 맛있게 드시네요. 제일 맛있는 게 바짝 구워요. 네. 구워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막 비벼갖고 네. 김국을 타놓으면 그것도 진짜 맛있어. 아... 그럼 간장만 딱 해가지고 먹으면. 아... 하지만. 근데 그게 옛날 네, 읍지 살 때 읍지 살 때인게 그러지.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도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